아침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미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4월 14일 와플터치 본문입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윗의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패배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소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속히 나를 구해주소서.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를 구할 요새가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둔 그물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주의 손에 나의 영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거짓된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내가 주의 사랑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고 내 영혼의 고민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의 손에 넘기지 않고 나에게 자유로운 환경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시력이 약해지고 내 몸과 영혼이 쇠약해졌습니다. 내가 슬픔과 탄식으로 나날을 보내다가 지쳤으며 이 모든 고통 때문에 내가 기력을 잃었으며 내 뼈마저 쇠약해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대적들과 심지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나를 아는 자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나를 보면 피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으며 깨어진 질그릇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무서움에 쌓이는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 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일생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추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은혜의 빛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그들이 무덤에서 말없이 누워있게 하소서. 교만하고 오만한 말로 정직한 자를 비난하는 그들의 거짓된 입술을 막아주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큰 복을 쌓아두셨습니다. 주는 그들을 안전한 곳에 숨기셔서 사람들의 음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주의 그늘 아래 감추셔서 그 원수들의 모욕에서 피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성에서 포위당했을 때 주께서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다. 내가 얼떨결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였으나 주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주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엄중히 벌하신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아,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원래 시편은 하나님께 부르는 이제 뭐랄까요, 찬양이잖아요. 오늘 이 시작하는 것도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죠, 하나님께 들려지는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런 거를 이제 위대하십니다, 그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이제 시잖아요. 시편 31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간 느낌이 병원에 가서 자기 증상 얘기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내가 요즘에는
나 슬픔과 탄식으로 나날 보내다 지쳤고 근심으로 시력이 약해지고 내 몸과 영혼이 쇠약해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기력을 잃었고 뼈마저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요즘 안 좋은 데를 막 얘기하는 듯한 느낌인데, 근데 이게 이제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딸이 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나가 뭐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디를 가든 막 뛰쳐나가는 애, 그런 애 키워보셨잖아요. 안 키워보셨으면 그냥 그런 애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데를 가도 얘가 막 돌아다녀요. 무슨 야생마처럼. 얘가 어느 날 깜짝 놀란 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딱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요. 아빠의 위치를 확인하고 얘가 막 아무리 야생마처럼 돌아다녀도 망나니처럼 돌아다녀도 아빠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또 한 번은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 얘가 딱 놀다가 탁 넘어졌어요. 뭐 울잖아요. 근데 안 우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는지 아세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엄마를 보고 울더라고요. 엄마가 안 보일 때는 당황하더니 울지도 않아요. 신기하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억을 통해서 저는 어쩌면 이 시편 31편이 말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찡얼대는 얘기고 아프다는 얘기고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내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원하시겠지만 더 나아가서 가장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원수들과 15절입니다. 내 일생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추격하는 자들에게 나를 구하소서.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남아 있죠. 바로 16절인데요. 주의 은혜의 빛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기억했다는 거죠. 막 찡얼대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를 왜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찡얼거림의 연속일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찡얼거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찡얼거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희망을,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상황은 바뀌고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막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로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부족한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한테 늘 부족한 모습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찡얼찡얼되고 궁시렁궁시렁됩니다. 마치 오늘 다윗처럼요. 몸에 기력이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꺼리낌 없이 찡얼찡얼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막 열심히 살다가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넘어져서 힘들어 울다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은 놓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